신천지의 포털사이트 천지일보에 문재인의 배너 광고가 났어. 사실이니까. 여기도 문재인의 배너 광고가 났지. 신천지 천지일보에 여기도 났지. 18대 대선 당시 신천지 기관지로 알려진 천지일보 메인 화면에 내걸린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 선거 광고. 왜 굳이 천지일보에 광고를 내냐고요. 이상한 거 아니야? 2012년 12월 신천지 기관지인 천지일보에 문재인 일명 광고. 삶을 바꾸는 정치 문재인과 행쇼.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거야. 사실이야 사실. 조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도 2012년부터 대선 출마 선언 박근혜랑 싸우던 18대 대선 후보 때부터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했어. 청와대는 지난 우린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이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게 이상하다고 안 느껴? 민주 시민들아? 대선 출마 선언이면 노무현의 못다한 개혁의 꿈 피눈물을 복수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여주고 민주주의 적폐청산하겠다는 게 대선 출마 선언이 돼야지. 대선 출마 선언의 제목 자체가 국민 속으로 국민 곁에서야.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게 메인 포인트야. 출마 선언이. 내각제하겠다는 거지.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떠나 하겠다는 게 출마 선언인 게 말이 돼? 이때부터 매수되었다는 얘기야 문재인은 보수한테. 문재인이 심어놓은 꼬봉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난리 쳤던 게 다 일맥상통한 거야. 예전부터 청와대 옮기기, 내각제 개헌하기, 보수 세력들한테 매수된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던 거야. 청와대 이전은 내각제 실현의 첫걸음의 상징이야.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떠나버리는 게 내각제 실현의 첫 번째 스텝이거든. 윤석열 자기도 대통령 임기로 5년 다 할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해. 준비도 안 했고 대충 하고 있는 거야. 나라 말아 먹으면서 하야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찬성해주고 바지 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야. 예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해왔던 거야.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예전부터 내각제밖에 없는 거야. 문재인의 정치 철학은 내각제 개헌밖에 없거든. 노무현의 개혁 정신 문재인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어떻게든 내각제 개헌 그걸 하기 위한 판만 깔아왔다. 문재인과 신천지가 예전부터 커넥션이 있다는 증거를 확실한 건 못 찾았어. 근데 이만희 교주가 2018년 11월 13일에 한반도 평화통일연원 강연 콘서트에서 그 당시에 남북평화회담을 하던 시기였었는데 김정은이랑 문재인이 통일 얘기를 무진장하더라고. 문재인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찬양하는 얘기를 이 강연에서 하더라고. 아 문재인 한피였다는 게 느낌이 와. 얘는 권력만 누리는 자인데 돈만 노리고 있는 이만희 교주가 왜 문재인의 평화통일 남북 정상회담을 찬양하고 평화통일을 얘기를 하냐. 1시간 27분 때부터 계속 이만희가 평화통일 얘기더라고. 2018년 김정은과 문재인이 평화회담 정상회담 한다고 이럴 시기였거든. 문재인을 되게 밀어주더라고. 근데 문재인이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문재인 정권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홍석현은 2014년 때부터 통일 한국의 출발점은 개성공단의 성공이다. 홍석현은 삼성과 한몸이야. 친척이고 한몸이야. 그래서 삼성이 돈 벌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서 의외로 친일 매국 세력이지만 통일을 찬성해왔던 게 홍석현이라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랬던 것일 뿐이야. 문재인은 아무런 정치 철학 없어. 이념 없어. 단지 내각제 개헌해주겠다고 하는 게 유일한 그의 정치 철학이었어. 신천지 이만희가 남북 정상회담 통일을 찬성하던 그 당시가 김정은과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던 시기였거든. 그때 이만희가 문재인 정권 평화통일을 환영해주던 걸 보면 이만희랑 문재인은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의심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거야. 확실한 정황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코로나 초창기 때 전국에서 10명, 20명, 많아보다 30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었는데 갑자기 대구, 경북에서 터졌어.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터진 거 아니야. 요때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았어 진짜. 요때다 싶어서 이재명 같았으면 신천지를 괴멸시켰을 거야. 그때 수사를 방해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게 문재인이었어. 신천지 사태 안 터졌으면은 초기에 종식시켰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수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생 안 해도 됐었을 수도 있어. 초기에 이런 사태 없었으면. 워낙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때 터져버렸거든. 근데 수사 안 했잖아 문재인 정권. 코로나 확산 초기에 윤석열이 총대를 메고 신천지 압수수색 내가 거부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일개 지방에 파면돼 있던 검사를 기수까지 파괴가면서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키워줬는데 문재인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내렸는데 안 했다. 그러면 조져야지. 조졌어야 된 거 아니야? 항명 아니야 항명. 벼락 출세시켜줬는데 지시를 쌩까하고 압수수색 안 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윤석열 탓으로 몰아갔잖아. 문재인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책임을 지우고 자기는 뒤에서 조용히 물러나 있어. 최고 등급의 악마지. 김건희도 얘기했잖아. 노무현은 희생하는 분이시지만 문재인은 신하 뒤에 숨는 분이라고. 윤석열한테 떠넘긴 거야 책임을. 신천지 수사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라는 신용은 내렸지만 윤석열이 반대해서 지가 안 한 것처럼 보이게. 김건희가 맞는 말 한 거야. 윤석열 욕먹게 하고 자기는 신천지랑 원래 한패였기 때문에 수사는 하라는 얘기는 내렸지만 윤석열이 안 한 것처럼 지가 막은 것처럼 떠넘겼지. 자기는 책임지면 안 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는 민중들이 차등해주고 칭찬만 해줘야 돼. 자기는 선군으로 남고 윤석열한테 떠넘긴 거지. 윤석열도 피해 본 거야. 신천지가 난리를 쳤었는데
있었는데 수사를 안 한 게 근본은 문재인이 신천지와 한패였기 때문이다. 김건희가 이런 녹취록을 남겼잖아. 좀 객관적으로 봐봐. 윤석열이 하루아침에 진영을 바꾸겠어? 윤석열은 의리 있는 사람이라니까. 문재인 꼬박 맞아. 우리 남편도 의리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에요. 윤석열은 문재인의 꼬박 맞아. 충신이야. 그러니까 신천지 수사도 자기가 막은 것처럼 총대를 맨 거지. 문재인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문재인 윤석열 한 팀이란 거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다 알지.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 신천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어. 진짜 박멸해 버려둘 사람이 이재명이야. 아무 힘도 없는 경기도지사가 당시에 이만희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을 확보하겠다고 새벽까지 뛰어다녔지. 문재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봐. 신천지 박멸됐지. 문재인 정권 때 신천지 대구 경북 코로나 폭증 사태로 괴롭혔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만희는 무죄를 받았어. 2심 무죄. 횡령만 유죄가 되고 국가에 세금을 쓰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 게 이만희와 신천지였는데 무죄를 내렸잖아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여서 이만희 깜빵에 10년 20년 쳐넣고 신천지 괴멸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 근데 안 했잖아. 신천지랑 한패라는 의혹이 가짜는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게 너무 많잖아. 신천지의 천지일보에 문재인 배너 광고를 싣고 신천지 수사를 안 하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무죄를 내리고 이러면 문재인과 신천지 한패가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 당연한 건데. 정광훈까지 무죄를 내렸잖아. 보수 적폐랑 한패야 문재인은.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했는데도 정광훈은 무죄야. 계속 무죄. 처단 같은 걸 안 해. 희한한 정권이야 문재인은. 적폐 청산 아무것도 안 해. 눈앞에 있어도 아예 안 해. 20대 대선 막판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압승으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이낙연 표가 10만 표가 몰렸어. 김어준도 신천지 표라고 지적을 했었잖아. 이낙연은 문재인이 가장 믿고 쓰는 권력의 핵심이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도록 이낙연한테 몰표를 몰아준 신천지 10만 표. 문재인 정권 때 이만희가 무죄 받아. 윤석열이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해. 모든 정황들이 문재인은 신천지랑 한패였다는 게 의심이 가능하잖아.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선동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한 거야. 신천지 아는 사람이 3차 경선 문자를 받았던 거를 올렸었어. 최강 후보 이낙연 선거운동 정보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신천지 표를 몰아줬어. 이재명 대통령 안 되게끔 민주당 내부 경선 때 신천지 표가 10만 표가 몰렸던 거 사실 아니냐. 신천지에 대한 의혹들은 되게 많아. 끝도 없어. 대선 기간 중에 국민의힘에서 가면 쓴 애들을 선거운동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었어. 가면 쓴 애들이 다 신천지야. 신천지는 요 가면을 되게 좋아해.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층 이재명 떨어뜨리는 일을 한 게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국민의힘이 한패가 돼서 한 거야. 이재명 혼자서 싸워온 거야. 민주시민들만 믿고. 신천지 간부 탈퇴자가 윤석열을 위해서 당원 가입하라 지시했다고 폭로를 했었어. 윤석열은 정치적 세력 뺀심 아무것도 없는 놈이야. 누가 신천지 윤석열을 지지하라고 조종했겠어. 문재인과 수박들이 한 거지. 신천지 이만희와 문재인은 예전부터 한패였기 때문에 이낙연과도 한패였기 때문에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패라는 게 빤히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이면은 세뇌된 애들이야.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빤히 보이는데 인정할 수가 없으면은 세뇌된 거야. 윤석열 연설 있고 이럴 때 앞쪽에 무진장하게 모여 섰었어. 요쪽 애들이 다 신천지 애들이야. 신천지 애들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거는 정황들이 너무너무 많아.